안녕하세요. 휴식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전시회 갔다 온 티켓으로 꾸며보려고 해요. 사울레이터 전시회 갔다 왔는데요. 티켓이랑 브로셔 있고요. 그리고 기념엽서 한장 샀는데, 요 사진 엽서로 골라왔어요. 그리고 요거는 신문기사의 이 사진도 거기 대표 사진 중에 하나였는데, 기사에 난게 있어서 이것도 오려놨고, 그리고 전시회에서 마음에 들었던 사진 찍어온 거 인쇄했고, 이렇게 필름 슬라이드도 전시회 같이 있었어서, 그거 템플릿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것도 같이 인쇄했어요. 그리고 배경지로 쓰려고 이거 골라놨고, 3월 달에 쓰려고 생각했던 페이지 이 묶음이 벌써 다 끝나서요. 여기를 좀 연결해서 더 써야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기 마지막 장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꾸밀까 생각하고 있거든요. 요거는 지난번에 윰윰님께서 나눔해 주실 때 이런 예쁘게 봉투 만들어서 여기 넣어서 주셨었는데, 요거 봉투 안에다가 티켓이랑 이런 거 넣으려고요.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? 좀 넓은 마태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. 한번 연결을 우선 해볼게요. 요 넓은 마테를 절반 잘라서 사용하려고요. 전시는 되게 재밌었고요. 이분이 1950년대, 60년대 그럴 때 이제 뉴욕 배경으로 많이 찍으신 분이라서 그 사진 자체가 풍경이 되게 빈티지하고 예뻐요. 그래서 좋았어요. 제가 인쇄해 놓은 사진들도 잘랐어요. 이런 사진 있었고요. 요건 요 초록색이 조금 더 진한데 인쇄하다 보니까 조금 색깔이 연해진 것 같아요. 이런 사진, 이런 사진, 그리고 이런 사진. 이 눈빛 장난 아니죠? 이렇게 배치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요 비닐도 요 사진 위로 덮을 수 있게 해주려고요. 붙이기 전에 요 사진들 테두리를 디스트레싱 해주고 붙일게요.
요 다이로 잘라놨던 이 필름 프레임을 한번 써볼게요. 이런 마태 모양 스티커를 한번 대보려고요. 요거는 지니님께서 나눔해 주신 마태인데 너무 예쁘죠? 이거 제작하신 거래요. 요것도 밑에다가 좀 깔아 볼게요. 이 뒤에다가 이제 일기를 쓰고 같이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인쇄한 것 중에 남은 그림은 여기에 같이 붙인 다음에 남은 데다가 일기를 쓰려고요. 날짜를 찍어주고 마무리 하려고요. 네, 오늘의 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 해보았습니다. 이제 4월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꽤 두꺼워지긴 했는데 아직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원래 6개월 쓰려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저와 시간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